꺼내서 94년도 미국 월드컵. 잊고 싶었던 경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끄집어내야 될 때가 왔네요. 물 한 번 하고 왔습니다. 물이 한 세 통 정도 필요할 겁니다. 예. 근데 사실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90년 실패하고 또 92년, 93년 독일 유학을 갔다 와서 네? 욕심도 많이 생기고 내가 축구 인생에 있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켰다는 생각으로 정말 노력 많이 했어요. 네. 그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그때 당시에 24개 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볼리비아를 잡고 예? 독일이나 스페인전에 무승부를 하면 1승 1무 1패로 올라간다라고 시나리오가 그렇게 짜져 있었죠. 첫 번째 경기가 우승컵에 도전했던 스페인입니다. 우리가 행운이 좀 따랐죠. 중앙수비 나달 선수가 퇴장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10명 대 11명이 경기가 된 거예요. 전반전은 0-0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전 끝나고 나오면서도 우리 선수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이게 월드컵 첫 승할 찬스다. 지금이. 상대 10명이니까. 10명이니까. 날씨도 상당히 덥고. 네. 선수가 그렇게 생각했으면 국민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드디어 1승의 찬스가 왔구나. 그 1승이 스페인이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그럼요. 근데 후반 시작하자마자 조금 지나서 한 두 골을 먼저 실점을 해버린 거예요. 너무 허망하더라. 근데 다행스럽게 명보가 하나 중거리 슈팅 프리킥을 하나 넣고. 그리고 거의 종료가 끝날 네. 지점이었어요. 예. 홍명보 선수 명보가 이렇게 월패스를 저한테 주고 들어오는데 제가 대줬어요. 근데 수비 가운데로 몰리는 순간에 서정원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에 비어있던 거예요. 예. 홍명보 선수가 찔러줬는데 서정원 선수가 인사이드로 밀어넣더라고요. 홍명보 어디로 패스 황선홍 여박구이로 홍명보 왼쪽으로 서정원 진격입니다. 2로 비긴 거죠. 그때 그러면 스페인전은 본인의 몸상태는 어떤 정도였습니까? 괜찮았었어요. 근데 딱 한 번의 찬스가 왔었어요 스페인전에. 예. 영진영이 이제 수루패스를 넣어줬는데 골키퍼랑 사각에서 맞서는 상황인데 그걸 제꼈어야 되는데 골키퍼를 그냥 슈팅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게 막혔죠, 골키퍼한테. 그러니까 그게 자꾸 뇌리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예요. 90분 내내 그 찬스가. 아~ 그 장면이 상당히 많이 기억에 남더라고요.